오셨어요, 잉크님들. 잉크리뷰는 오랜만인데요. 봄 되기 전에 회색 잉크리뷰를 하고 싶었거든요. 벌써 바람이 너무 따뜻하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해볼게요. 그레이잉크가 은근히 매니아가 많습니다. 검정 잉크만 쓰시는 분들도 회색은 가끔 쓰시고, 그리고 어떤 다른 색이 살짝 섞여 있는지에 따라 느낌도 많이 달라져요. 먼저 클래식한 회색 잉크부터 볼까요? 디아민 그레이, 몽블랑 쿨 그레이, 그라폰 파버 카스텔 스톤 그레이, 카웨코 스모키 그레이, 디아민 150주년 실버 폭스, 펠리칸 에델슈타인 문스톤, 세일러 블루블랙 펜샵 한정 쿠키 앤 크림 프라페, 쓰리 오이스터스 쿨 그레이, 로버트 호스터 오스트레일리안 오팔 그레이, 빈타 잉크 애기안. 브랜드별로 심플하게 그레이, 대표 색상으로 나온 것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회색이에요. 오늘 리뷰 순서는 색이 연하고 진한지, 명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크게 나누고, 비슷한 명도를 가진 잉크들 중에서 어떤 색조가 우세하게 보이는지를 또 묶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밝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이 잉크들은 딱 중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아민 그레이가 딱 제 이미지 속의 표준 그레이입니다. 특별히 다른 색이 두드러지지 않고 일제 F닙에 넣어도 필기용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적당히 진하고 흐름도 좋습니다. 몽블랑 쿨 그레이는 진하기와 색조가 디아민 그레이와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 세필 부분을 보시면 농단 표현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나서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같은 펜에 넣으면 조금 더 옅게 나옵니다. 필기용으로도 몽블랑까지는 펜을 크게 타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옆의 그라폰 파버 카스텔 스톤 그레이는 둘과 비교해서 조금 더 짙어져요. 아주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지만 아직 뉴트럴 회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라폰치고는 흐름도 준수한 편이에요. 몽블랑이랑 그라폰은 마르기 전엔 살짝 붉은 톤이 같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마르면서 붉은기가 날아가요. 카웨코 스모키 그레이는 디아민 몽블랑보다 아주 조금 더 옅고 노란색이 조금 첨가되었습니다. 묽은 잉크로 가는 경계에 있어요. 디아민 150주년 실버 폭스는 되게 창백한 옅은 그레이예요. 은근히 옅은 회색 중에 이렇게 퓨어한 그레이가 잘 없는데 실버 폭스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펠리칸 에델슈타인 문스톤도 마르기 전 붉은 색상이 강하고 마른 후에는 한 방울의 노랑이 남아서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에요. 한정 잉크 중에서는 세일러 블루블랙 펜샵 한정 쿠키앤크림이 실버폭스보다는 조금 더 짙고 마르기 전에는 청록이 살짝 비치다가 사라지는데요. 이 셋을 세필로는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둘은 크로마토그래피부터 전 잉크들과 달라요. 하늘색과 분홍색이 반짝반짝하죠. 쓰리 오이스터스의 기본 라인인 딜리셔스 안에 있는 쿨그레이는 약간 보라색이 있더라고요. 색도 살짝 짙어지고요. 로버트 호스터 오스트레일리안 오팔 그레이는 여기서 좀 더 흐리고 색 종류도 많은 느낌이에요. 글씨를 쓰면 살짝의 핑크 그레이가 됩니다. 약간 화려한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둘을 데일리 그레이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썼을 때는 둘 다 핑크빛이 섞인 그레이이다가 마르면서 화려하게 색분리가 일어나요. 애기야는 오묘한 색 전문인 빈타잉크답게 색분리가 앞의 둘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명도는 쿨그레이에 좀 더 가까운 이 둘 사이 정도예요. 애기야는 마르기 전에 민트색이 정말 강하게 비치거든요. 근데 마르면 초록빛이 거의 소멸되어 버리고 연핑크 색분리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왼쪽의 두 잉크와 비슷한 결이 됩니다. 이제 옅은 잉크들입니다. 제이어빈 그린이아주, 이로시주쿠 휴이쇼군, 칼라버스 알파엔드. 제이어빈 그린이아주는 제가 맨 처음 샀던 잉크 중 하나인데 아직까지도 이것보다 더 연한 잉크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묽고 여리여리한 투명 회색입니다. 글씨가 엄청 붉게 나와요. 앞서의 뉴트럴한 잉크들 옆에 붙여놓고 보면 살짝 청색이 더 들어가 있어요. 푸른 회색으로는 이로시주쿠 효유쇼군 동장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냐고 물으면 동장군? 이라고 대답했는데요. 하늘색이 살짝 가미되어서 눈이 잔뜩 온 겨울 느낌이 나는 편이에요. 당연히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칼라버스 알파엔드는 회색이라기보다는 연한 하늘색 수준이지만 여기에 베이지 색분리가 은은히 보입니다. 근데 색이 진짜 오묘하네요. 연하고 색분리도 있어서 필기감이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흐름도 좋았어요.
이제는 잿빛이 섞인 잉크들입니다. 토노엠님스 큰 미라블이 암컷, 토노엠님스 큰 미라블이 수컷, 디아민 시티 에디션 뉴욕시티 브루클린 브릿지, 3오이스터스 서울 잉크 돌담 회색. 이건 림스랩 매장을 방문하면 구입할 수 있는 잉크예요. 큰 밀화불이라는 새의 깃털에서 뽑아낸 색상이라고 합니다. 암컷 먼저 잉크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분하지만 데일리로 쓰기에는 너무 묽은 것 같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컷은 자잘한 골드펄만 추가돼요. 그랬더니 완전 다른 방면으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페리스 휠 펄잉크도 조금씩 사보고 요즘 펄잉크에 조금 빠졌어요. 원래 전 펄잉크 안 쓰는데 큰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아민 뉴욕 시티 에디션의 브루클린 브릿지가 회색이라기에는 모래색이 아주 강하고요. 큰 밀화브리는 옅기도 하지만 확실히 노란기가 없고 브루클린 브릿지가 색이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오이스터스의 돌담 회색은 좀 더 짙어지면서 회색과 노란색이 둘 다 강하게 발현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진한 것 같지만 연봉샷이 특히 두껍게 나온 걸 감안해 주시고 오늘의 표준인 디아민 그레이와 명도는 비슷합니다. 제가 앞에서 푸른 회색을 말하다 말았죠. 그건 아주 옅은 회색 중에서의 얘기고요. 푸른 회색도 매니아가 탄탄한 오묘한 색이에요. 교토 쿄노오토 히소쿠 하치문지아 잉크 긴잔 스노우 그레이 디아민 시티 에디션 뉴욕시티 허드슨 리버. 일단은 히소쿠. 히소쿠도 회색이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터콰이즈 계열의 푸른색인데 터콰이즈가 연해지고 살짝 회색이 가미되어 흐릿해진 거예요. 알파핸드랑 색감을 비교하면 알파핸드가 아주 옅긴 해도 전반적으로는 네이비 계열인 게 확 와닿죠. 하치문지아 잉크의 긴잔 스노우 그레이가 알파핸드와는 조금 더 비슷할 것 같고 물론 톤은 다르지만요. 긴잔 스노우 그레이는 색볼리는 딱히 없는 일관적인 청회색입니다. 참 신기한 건 펠리칸 4001 블루블랙이 마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연한 회색이 되어요. 블루블랙 계열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못난 색이라고 생각했지만 옅은 청회색으로 시점을 바꾸니 요새 제일 핫한 색상들과 톤이 비슷하네요. 물론 이 잉크 스와치는 만든 지 2년이 지났어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이 색깔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푸른 베이스에 노란빛이 좀 더 강하게 들어있는 디아민 뉴욕 시티 에디션의 허드슨 리버입니다. 뉴욕 시티에서 회색 계열의 잉크가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는 알파핸드처럼 베이지 또는 연분홍색이 함께 들어있고 거기에 노란빛도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간 노란빛이나 초록까지 비치는 잉크들입니다. 칼라버스 알파 우마 라미 크리스탈 잉크 에거트 제이업인 베르 엠파이어. 먼저 칼라버스 알파 우마. 쓸 때는 자주에서 노랑이 섞인 그레이인데 마르면서 자주색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옅은 연두색이 색분리로 났습니다. 앞의 이 잉크들은 보랏빛 회색의 분홍색 분리인 것과 비교하면 꽤 특이한 색감이에요. 실사용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연하고요. 라미 크리스탈 잉크 에거트는 좀 더 진해지고 카웨코 스모키 그레이의 연두색을 조금 탄 듯한 색감이에요. 웜하기도 한데 조금의 초록기가 있습니다. 제이업인 베르 엠파이어는 초록 베리에이션으로 나왔을 테지만 회색에서 초록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보았어요. 오래된 침륙수림 색깔입니다. 다음으로는 좀 짙어지기도 하고 적색과 보라가 강한 잉크들이에요. 이로시주쿠 키리사메 제이업인 카카오 디 브레질 세일러 젠틀 잉크 츄슈 세일러 고베 잉크 10번 미카게 그레이. 키리사메와 후유쇼군이 이로시주쿠의 대표 그레이 둘입니다. 키리사메는 흔히들 연필 색깔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한테는 별로 연필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약간 붉은 보라색이 생각보다 강하게 있어서요. 색 자체는 아주 예뻐요. 제이업인 카카오 디 브레질은 보라보다는 갈색이 많이 섞인 회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짙어진 회보라색들입니다. 둘 다 앞서 보라잉크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펙트럼상으로 줄을 세워보면 은은하게 보라가 짙어지는 정도가 보여요. 슈슈와 미카게 그레이 둘이 흡사하고 미카게 그레이가 좀 더 짙다, 슈슈가 아주 조금 더 짙푸른 느낌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둘 다 미약한 붉은 금태가 있어요. 그 뒤로 아주 짙어지는 회색입니다. 3오이스터스 서울잉크 기와 진회색 디아민 그라파이트 몽블랑 90주년 퍼머넌트 그레이. 3오이스터스 기와 진회색은 되게 특이해요. 짙은 카키색입니다. 좀 더 옅었던 돌담 회색과 전반적인 색조는 비슷해요. 따뜻한 느낌이 회색이고 초록색이 강하게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은 보통이었어요. 디아민 그라파이트는 기와 진회색보다도 더 진하고 거의 검은색으로 보아도 될 정도이고요. 이쪽도 청록이 우세합니다.
세척할 때 초록물이 나와요. 몽블랑 90주년 퍼머넌트 그레이는 퍼머넌트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서 보존용으로 나온 잉크예요. 그래서 새피를 보시면 이게 그레이야 싶을 정도로 짙습니다. 옅은 블랙 수준이고 다른 색조가 없는 매캐한 그레이색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검정 잉크 리뷰 때 이렇게 네 가지의 안료 잉크를 리뷰했었어요.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정말 탄소가루 검정색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색만으로 보자면 콩클린 퍼머넌트 블랙보다 몽블랑 퍼머넌트 그레이가 더 진하네요. 퍼머넌트 그레이가 안료 잉크인지 아닌지 고글링을 해봤는데 속 시원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짐작해보면 몽블랑은 원래 파랑과 검정 안료 잉크를 생산하기도 하고 퍼머넌트 그레이의 이 닮은 색상 톤과 엄청 박한 흐름 등이 안료 잉크스럽긴 합니다. 안료 잉크는 내광성과 내수성이 우수하긴 하지만 아예 방수는 아닌 거 아시죠? 방수가 되는 잉크는 이런 아크릴 잉크. 안료 잉크는 만년필을 넣어 쓸 수 있지만 아크릴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오늘의 회색 잉크 30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한 영상에서 다루는 잉크 가지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회색 잉크들은 특히나 마르기 전후 색이 많이 다르죠. 아마도 회색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다양한 색조가 동원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쓸 때의 색, 나중에 기록되는 색 두 가지 버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마음에 드는 잉크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